네, 안녕하세요. 이대희 감독입니다. 오늘은 영화 파닥파닥에 등장했던 이 빨간 옷을 입은 여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. 이 빨간 옷을 입은 캐릭터는 사실은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영화의 재료로 쓰인 거죠.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고등어가 주인공이고 올드너치가 빌런이고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아니고 자유를 찾아가고자 하는 진영과 이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소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빌런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컬러적인 부분으로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었습니다. 나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유를 상징하는 바다, 파란 하늘, 긍정적인 영화에서 파란색을 긍정적인 색으로 설정을 했고 이 부분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푸른색을 갖고 있는 이 고등어가 그 주인공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척점으로 저는 이제 붉은색을 설정을 했었어요. 빌런이라고 했던 이 환경을 상징하는 색이 붉은색인 거죠. 그래서 이 붉은 옷을 입은 이분이 붉은 구두를 신고 또 붉은 차를 타고 오죠. 항상 이분이 등장을 하면 영화에 불온한 일이 생기고 누군가 죽는다거나 피를 보게 된다거나 이런 고등어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. 항상 이 환경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묘사할 때 붉은색이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이 결국에는 주인공과 가장 이제 대척점의 상징적인 색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얘가 나중에 드시게 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됐던 거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영화 안에 서열이 있잖아요. 고등어를 찍어 누르는 올드너치가 있었고 생선들을 다 통틀어서 제일 무서운 존재든 칼잡이가 있었고 그 위에 사장님이 있고 이 사장님은 결국에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손님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먹으러 오는 이 손님 커플 손님 이 커플 손님 중에서도 이 남자보다 여자가 주도권이 있죠. 이 빨간 옷을 그래서 이 여성이 상징을 하게 된 겁니다. 지금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 차가 이렇게 가리면서 들어오면은 먹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래서 고등어를 잡아 먹죠. 어쨌든 처음에 그래서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이 지금도 약간 암시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고등어가 꾸는 이 꿈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암울한 느낌의 붉은색이 죽이는 행위를 하는 걸 이렇게 붉은색 진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 여기서 이 칼날을 썼던 거고 중간에 한번 놀래미랑 이제 탈출을 하려고 했던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이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와서 이 붉은 장벽처럼 이 붉은 구두로 이렇게 쿵 해서 막죠. 막아서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 막은 거죠. 얘네들을 지금 이 컷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푸른색이 따뜻한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놀래미가 이렇게 죽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비를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요 씬은 배치를 했던 거고요. 이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아나고가 이 죽은 놀래미를 뜯어먹는 이 장면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붉은색이 가장 지배적인 장면으로 하고자 해서 자동차를 뒤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잡았죠. 그래서 더 지금 화면이 붉게 보이는 거죠.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붉은 조명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차 반대 있고 카메라가 지금 안쪽에서 찍어서 이런 부분도 그 생각을 하고 집어넣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붉은색의 상징이었던 이 여성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드시게 되게 된 것까지 오게 된 거죠.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색감으로 봤을 때 이제 처음에 고등어가 잡혀 들어올 때 물론 이제 첫 씬이 잘리긴 했지만 고등어가 잡혀 들어오는 이 하늘색이 새벽의 색이 보라색입니다. 파란색을 빨간색이 섞인 색이 이제 보라색이잖아요. 이제 침투에 들어온 어떤 불온한 색인 거죠. 그래서 이 새벽이 고등어가 잡혀 들어오고 있는 이 장면이니까 이 하늘이 불온한 보라색의 계열로 해달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었어요. 횟집 안에 들어와서 있는 이 시간들에는 사실은 하늘이 회색입니다. 거의 뭐 수영소 같은 색깔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미술 감독님한테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영화 내내 어떻게 보면 푸른 하늘이 안 나와요.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넙치가 이 환경에 맞서 싸우는 이날 오직 한 번 딱 영화에 한 번 하늘색 하늘이 딱 등장합니다. 이 영화는 사실은 푸른색과 붉은색의 싸움이 영화 밑에 이제 서브텍스트로 깔려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여성이 꼭 파란색의 대척점에 서 있는 여성인 거죠. 등푸른이를 드시게 된 사연에 대해서
제 나름대로 영화를 만들어가는 계획을 세워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번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또 영화에 관한, 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이야기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